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송이 따라 남편이랑 같이 나서기로 했어요. 오늘 많이 땄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성격이 급해서 벌써 천만치 달아나고 있네요. 쫓아가기가 바쁩니다. 험난하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송이꽃도 피어있고 벌써 남편에 달아났습니다. 너무 닮아있지만 송이가 아니에요. 송이버섯이 잘 없네요.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송이가? 올해 송이가 이렇게 없다니? 열 많이 나는데 이제 하나도 안 보이네. 떡도 안 나오네. 떡도 안 나와. 하나 있네. 응? 여기 하나 있어. 어. 참 힘들게 올라왔다 너도. 응? 올라오고 있는 중이네. 그 이거를 어머 비 맞아서 색깔이 하얗지 않고. 어, 냄새는 되게 좋다. 근처에 왔는데도. 당신이 봤네. 흔들흔들합니다. 이것도 조금 휘었네요. 약간 휘고 덮어주고. 갈라졌네요. 송이는 튼실한데. 아이고 귀하네요. 올해 송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지.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삐뚤어지면서 자랐네요.
이렇게 하나 땄네요. 아주 귀한 송이를 땄어요. 요즘 송이가 너무 안 나오네요. 버섯만 많이 보이고 그렇네요. 죽겠다. 저기 보이죠? 요 녀석 보이죠? 올라오는 중인데 비가 와서 산모기가 엄청 많네요. 따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중에. 한참을 다녔는데요. 올해 정말 송이가 잘 안 나오네요. 저기 하얀 거.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 하얀 거. 이렇게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오느라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 이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네요. 한 개가 얘도 좀 자세가 약간 이 나무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나무 때문에 삐뚤어질 테다 하고 삐뚤어 컸네요.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모습이 지금 땅에 파묻힌 모습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장갑을 좀 끼고 손톱이 아프니까 장갑을 끼고 지금 땡기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 거 보니까 좀 우리 여기 지금 캐고 있어요. 뭐 나루 꽝이네. 잠깐 이거 보이시죠? 아 없어도 진짜 없네. 자, 이렇게 피었네요. 향은 엄청 잘 없나요? 없어. 아, 이거 많이 나는데. 실망이 많네. 아, 선물할 때 정말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할 것도 많은데 진짜 얼굴이 안 쓰네요. 얼굴이 안 써. 아람들이 붉은 소나무잖아요. 이 밑에 뿌리를 보면 이게 뿌리예요. 이게 뿌리. 이것도 뿌리.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네. 그 뿌리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정말 경건해져요. 뿌리가 하나의 나무 같아요.
뭐가 있어? 먹버섯. 먹버섯? 와. 어머. 맞아. 어머. 뽕 대신 닭이라고. 어, 먹버섯 너무 맛있지. 꽤 컸다, 그래도. 더 컸으면 좋은데, 얘. 해도 와서 그냥 녹았어요. 정말 귀한 먹버섯인데. 여기도. 여기, 이거는 조금 덜 녹았는데. 잠깐만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먹버섯.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향이 없어서 그렇지 맛으로 쫄깃한 맛으로 들면 송이보다 나아요. 이건 조금 녹아서 조금 상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있다고 하니까 가요? 오호, 여기 크고 있네. 여기 크. 이거 딸까? 딸지 뭐 이거. 조금 더 커 크게 둘까? 좀 더 키울까? 응. 또 올까 봐. 비가 오기 또 비가 오면 바로 와갖고 따자. 지금 말고 지금은 조금 키우고 저기도 보이네요. 남편이 발견했네요. 응, 거기도 있어? 응. 잠깐. 이건 상태가 좀 좋은데. 그러니까. 이 냄새가 좋더라고. 이게 까치버섯이라 그래? 까치버섯? 까치가 이렇게 까매서 그런 색깔인가. 와, 먹다 좀 많이 맛있다. 오늘 다음에 와서 따고. 몇 년을 그렇게 서 있었는지. 오늘 수확물을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 묻어놨으니까 총 그러면은 네 개 본 거랑 마찬가지네, 송이, 오늘. 어? 지금 몇 개 땄지? 세 개. 산에 하나 묻어놨고. 고생했네. 네 개 땄네. 어우, 향은 되게 진하다. 여기까지. 오늘 수확물이에요. 자연에서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또 오늘은 남편하고 같이 산행을 해서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농사 짓는 작가 채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어서 오늘 딴 송이로 또 송이 요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